네, 오늘의 시그널은 크라우드 웍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이것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한 맨날 강조해도 그 저기가 없어가지고 중요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신규주인 경우에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 특히나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 있는 업종에서 데뷔를 했을 때 굉장히 스타 대접을 받으면서 데뷔도 안 했는데, 그렇죠? 데뷔해서 보여준 결과물도 없는데 이미 스타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우쭐대면서 상장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건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직상장, 코스피 코스닥에 직상장 하는 거. 상장 절차를 거쳐서 두산 로보틱스처럼요. 아니면은 제3시장에 있다가 지금 장외시장 KOTC가 거래가 되게 되어 있죠. 옛날처럼 장외시장이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공식화시켜놨죠. 제3시장에서 한 단계 넘어와서 코스닥으로 대비를 하던가, 아니면 스펙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돈 뭉치가 있는데 그 돈 뭉치랑 합병을 시켜서 스펙이 기업으로 바뀌는 경우. 이게 스펙이 기업으로 바뀌는 경우거든요. 사실상 뭐 경중을 따지질,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경중을 뭐 아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상장이,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상적인 단계고, 사실 뭐 제3시장에서 올라오는 거라던가 스펙은 약간 우회상장적인 경우가 있죠. 약간 직상장에 뭔가를 피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가는 경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그거죠. 이미 아주 뜨거운 업종에서 데뷔를 해서 혹여 자기 몸값보다 높게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데다가 상장 절차를 약간 쉬운 걸로 택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비판적인 눈초리를 항상 갖고 신규주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또 서두에 깔아놨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AI 관련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8인데 그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인공지능 AI까지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따지면 그것죠. 로봇도 인공지능이 들어있지 않은 로봇은 그냥 바보 아니겠어요. 깡통이겠죠. 그냥 스타워즈 무슨 전시회에 있는 그냥 황금 로봇, 그 은색 로봇, 키다리 걔네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 연구에서 만든 건가요? 얼굴 표정이 진짜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입술 움직이는 거 봤더니. 근데 그런 표정들을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자, 제가 핸드폰을 하는 이런 모습들, 뭐 저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는 모습. 이거 든 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아줌마들은 어떻게 들겠어요? 막 이렇게 얼굴 가리, 이게 차하다가 얼굴 가리면서 통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마시는 사람 있을 거고, 두 손으로 마시는 사람 있을 거고, 이게 털어놓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위들, 행동들 있죠. 그대로 인공지능이 받아들여지질 못해요. 네. 그거를 재가공해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라벨링이라고 하고, 바로 그 라벨링을 하는 업체가 크라우드웍스예요.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그거.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AI에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단계 중에서 중간에 라벨링이라는 단계를 하는 애가 얘다. 그래서 지금 AI 개발 단계에서 AI 데이터를 라벨링을 구축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가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삼성전자랑 유사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에 투자를 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나 협업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시드머니를 대주고 혹은 이 지분까지 사서 혈맹학을 맺고 이런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기에 시드머니를 줬고요. 네이버에서 작은 소규모의 팀들하고 이미 크라우드웍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클로바엑스 챗봇이나 이런 거 내놨잖아요. AI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건데 거기서 라벨링의 업무를 크라우드웍스에게 앞으로 계속 맡겨서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에서 AI를 끌고 가는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를 공부시키는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자, 주가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상장을 해서 아마 이것도 AI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대비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스펙이 합병됐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부분은 없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 로보틱스처럼 지금
일주일간 또 그다음에 일반 청약 기간 또 있죠.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업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계속 때려주니까요. 근데 이건 스펙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공모가 산정이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대비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4일 동안 오른 다음에 한 6일째 횡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뭐 바이옥스 시스템하고 제가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거였잖아요. 상장에서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스권 돌파를 노려가지고 그거는 정말 포텐이 크게 터져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줬죠. 큰 수익이 나오는 거 뭐 100%냐 50%냐 20%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이 알고리즘은 똑같다는 거죠. 상승 후에 횡보하는 거는 상승의 확률이 높다는 거는 알고리즘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5천 원을 넘어서면서 8만 원으로 다가설 때 우리가 합류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만약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짜리 장대 양봉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웍스 상승 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횡보 구간 뒤에 상승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